2022년 2월 25일 오후 11시 35분. 아, 오늘은 금요일이었고, 오늘은 좀 아쉬운 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를 못한 것 같아서 좀 그렇다. 오전에는 오자마자 바로 이제 오늘 내가 마우스 관리 담당이라서 이제 그에 관련된 일을, 업무를 처리를 하고,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 왜냐하면 뭔가 내가 오늘 부담감이 있었다 그래야 되나?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은 마우스 관리 담당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이 더 이상 오지를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오시지를 않아서. 그래서 뭔가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막 하나하나 확인한다고 좀 시간이 걸렸고, 게다가 이제 위닝 해야 될 이제 아기 새끼 마우스랑 어미 마우스를 분리를 시켜야 될 때가 이제 를 위닝 식이라고 하는데, 그 위닝 식이 또두 케이지나 있어가지고, 그러면 총 메일 피메일 메일 피메일 이렇게 하면 총네 케이지가 늘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하고, 이게 네 케이지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이 마우스 배치가 케이지 배치가 공간이 좀 한정적이라서 좀 이렇게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이런다고 또 시간이 걸렸지. 그래서 거의 2시간 정도 사용을 한것 같다.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제 돌아와서는 또 내가 뭘 했냐면 요즘 들어 이제 램을 컴퓨터 램을 좀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지금 8기가짜리가 지금 두 개가 꽂혀가지고 총 16기가가 되어 있는데, 16기가를 그러니까 좀 모질한 것 같아서 16기가 두 개로 해서 총 32기가 정도 맞추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옆에 계신 분이 워낙 그 컴퓨터 쪽에 잘 아시고, 또 다른 분들 이런 거 맞춰주는 거를 좀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물어봤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래픽 카드를 제외하고 컴퓨터 본체를 사게 됐다. 왜냐하면 어제도 한번 이 얘기를 했다가 이제 한번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 스펙을 한번 알아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3D 클립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으로 스펙을 찍었어. 난 찍을 때도 뭐 그냥 뭐 이렇네 이러고 화면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오늘 딱 보여줬더니, 내 CPU가 지금 3세대인데 지금 나온 최신 세대가 12세대래. 그래, 그거를 딱 듣고는 좀 나도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고장난 게 아니거든. 지금 쓰고 있는 게 절대 고장난 게 아니고 잘 쓰고 있어. 근데 그냥 램을 좀 늘려볼까 그 생각을 딱 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설득을 했지. 지금 이렇게 한번 딱 맞추면 내가 또 이거를 한 6년째 뭐 이렇게 쓰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정도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한번 그래, 뭐 이번에 딱 하면 또한 6년 이상 쓸것 같아서, 게다가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이제 가격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해가지고 준다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친구거든.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했지.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90이 됐어. 그래서 그래서 방금 그거 결제했다. 완성품으로 오는 거였고, 이제 그게 도착을 하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그래픽 카드랑 하드 디스크인가? 뭐 그것만 빼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이제 설치를 하면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다. 뭐 이렇게 했지. 뭐 오는 게뭐 수요일인가 뭐 이런다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 또 또 이제 오늘까지 이제 총세편 이제 매일매일 하루씩 읽어가지고, 그 박사님이 보내주신 논문 정리 양식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하고, 이거 원래는 월요일까지 다섯 편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근데 오늘까지 정리를 하면서 이게 박사님이 알려주신 정리법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피드백을 한번 미리 받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박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좀 이제 이거 관련돼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한 8시쯤에 오래.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이야기 한다고 하고, 이제 나는 논문 또좀 짧은 거였는데 또막막딴거 한다고 이제 마우스 관리도 했었지. 뭐 이런다고 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해가지고 간신히 시간에 맞춰서 정리까지 다 하고 이제 박사님한테 갔지. 박사님한테 오늘 이렇게 뭐 그거 전에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3일 동안 한번 해봤는데, 내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3일 동안 논문을 읽고 정리까지 하면서 이제 막 집중하면서 읽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면서도 와, 이거 진짜 도움이 될것 같다. 바로바로 정리를 해버리고, 뭐 정리를 한다고 하면서도 아, 이 문장 되게 좋다. 뭐 이렇게도 하고 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도 하고 아, 이런 데이터도 있네. 뭐 이러면서도 하니까 영어로 박사님 영어로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와,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된다 이러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갔지.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또 따로 한글로 막 정리를 이제 뭐 해가지고 또 알고 가지고 있으면, 지금 영어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솔직히 눈에 바로 안 들어오잖아 가시 그래서 이 부분을 또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할 생각이고, 그렇게 박사님한테 이렇게 해봤다 하고 이렇게 막 알려주시고 나도 설명을 하고 알려주시고 설명을 하고 뭐 이런다고 또한 2시간 썼지. 10시 넘었지. 그래서 막그 시간에서 되게 좋았다. 어떻게 예전에 박사님이 한번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그대로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래프를 박사님 거 보면서 이제 따라 그려봤거든. 그러니까 따라 그린다는 게뭐좀 깔끔하게 혹은 표현할 부분들 표현하도록 뭐 표준 편차를 표시를 제대로 정확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해보고 하면서 좀 되게 만족했었지. 그러면서 2시간 이제 설명 듣고 이제 박사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돌아와서 씻고 나와서 좀 있다가 이렇게 일기영상 남기고 있다. 거의 뭐 돌아왔을 때 10시 반 샤워 바로 하고 11시 좀 쉬다가 하는 게 지금 이 일기 영상이니까 거의 바로지. 그래서 오늘 영어 말하기 연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상황에서 미합중국 전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다들 이제
성명을 발표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사가 있길래 영어 말하기 연습을 했었고, 오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양이들 밥다 챙겨주고 저녁에도 다시 나가서 고양이들 밥 챙겨주고 돌아왔었다. 이거 끝나면 이제 저녁을 빨리 먹고 내일은 남양주에 이제 내가 서울에서 자라를에 다닐 때 이제 찾아가던 그 선생님이 계셔가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남양주에 계시다고 해서 예약을 1시 반에 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된다. 그래서 9시 기차를 타고 용산에 내려서 용산에서 ITX를 타서 평내 호구인가 뭐 그런 데를 내려서 이제 도착을 해야 돼서 내일은 뭐 늦잠이고 자시오간에 한 8시 정도에 일어나서 한 30분에 출발을 해서 지하철 기차를 타면 될것 같다. 왔다 갔다 가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내일은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합시다. 아, 피곤하네 오늘도. 그래도 오늘 할 일은 다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2022년 2월 25일 오후 11시 46분. 오늘 여기서 끝. 11시 46분. 수고했어. 근데 좀더 하자.